저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의 내구조를 그리는 게나 자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내구조를 통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주제를 생각해봤을 때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나 이 주제에 대해 배우면서 생긴 내 가치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봤었는데 일단 1장에서 나는 누구, 우린 지금 어디에 대해 배워서 제일 간단한 정보나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정보들을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고 2장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해서 이제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저는 생태계의 순환에 따라서 제가 죽으면은 이제 바닷물에 뼈가루가 뿌려지거나 제가 이제 땅에 묻히는 것처럼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제 가치관에 대한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켜준 단원이 3, 4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원래 제가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3장을 배울 때 나를 명품으로 비유한다면 브랜드가 없는 상품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했는데, 제가 이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내가 명품이 되기 위한 이 작은 차이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내 마인드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은 네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라는 이 글귀처럼 제 마인드를 나 스스로를 이제 내가 명품이라고 자칭을 하게 되면은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내 가치 또한 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이 가치관도 이렇게 제 4장에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죠, 예, 구성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네, 여기에 이 외형적인, 예, 그죠? 외면적인 공간과 관련해서, 예, 그러한 정보들에 대한 이제 표현. 그죠? 여기에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존재해요. 키워드 중심으로 쭉,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예, 실제 나의 이제 가치관. 이 가치관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나의 평생. 나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가장 큰 틀의 나의 이제 방향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 가치관을 하려면 항상 우리가 그 죽음, 그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치관이 이제 정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정립은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이 옳다고 나는 이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 그게 가치관이기 때문에 가치관은 옳고 그름은 없어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의 키워드가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뭐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 그 가치관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안 됐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생각을 해봤다, 예, 여기에서 그죠. 해봤다 해서 좀더 뭐가 없을까? 예. 그리고 물론 요걸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요것들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이게 내가 하나의 상품이라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예. 가치관의 일부. 그죠? 그래서 요기에서 이제 나의 브랜드 그리고 마인드.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구현,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구성은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 이제 이 명품 그리고 나의 브랜드 자존감, 그죠? 이 자존감과 관련해서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키워드 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인드라는 것.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인식의 변화가 되고 자존중이 되면 나도 그좀 명품이 될수 있다. 뭐 요런 이야기 맞나요? 네. 그죠? 좋아요. 그 키워드 중심으로 가니까 그렇게 루즈하지도 않고 물론 이게 이제 좀더그그 그래픽이니까 요런 부분들에서 약간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요거 마마타 칸디 이런 것들도 약간 이제 좀 뭐냐면 키워드 중심으로 바꿔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이 인포그래픽적으로 조금 바꾸면 원래 여기서는 내가 볼 때는 이 전체에서 가장 메인이 이거 같은데 그죠? 약간 이쪽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요 부분만이라도 약간 이제 그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임팩트를 줬으면 완벽하지 않았을까? 지금 구성이나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깔끔하면서 표현은 잘된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권문 맞아요? 없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주연이 있나? 주연이 지금 없는 거죠? 있으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동근이. 동근이 없어요? 뭐야? 얘 나한테 따로 연락도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없지? 중건이 있어요? 없어요? 선규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아, 있는데? 아, 예. 성규. 잠시만, 이거 마지막이야? 더 있네. 네, 시작해 주세요. 먼저 중앙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좀 휘어져 있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지구, 왼쪽을 우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구는 저희가 알다시피 구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단에서 들은 배웠던 유클리드 기하학을 적용하여서 지구라는 구위에 있는 존재하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배웠듯이 구 위에 있는 물체는 평면 위에 있는 물체보다 삼각형을 예시로 든다면 세각의 크기가 더 크게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보았을 때 나는 내가 보았을 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옆으로 위로 좀더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은 물과 공기, 흙, 불 해서 이제 서양의 4대 원소를 기준으로 한번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물을 설명하자면 이제 저희 몸의 70%가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만큼 물은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대부분은 이제 혈액으로 존재하실 것이고 평소에 이제 저가 물을 많이 마십니다. 이 때문에 위에 물이 머무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길 것이다 하여서 위를 빨강색으로 진하게 색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아시다시피 이제 폐를 기준으로 진하게 칠해 보았고요. 그리고 다음은 흙인데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보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과 불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게 되시면 이제 토인 나는
금인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해서 이제 동양의 5원소를 기준으로 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누구를 닮았는가라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먼저 부모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셨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를 닮아 눈썹이 진한 편이다 라고 적었고, 이제 내몸 안에서 반복되는 부분, 반복되는 테셀레이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저의 눈으로만 가지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내가 상품이 된다면 이 단원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인간으로서 1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여서 지금의 나는 영혼의 가치밖에 없다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는 이제 현재의 나를 표현한 것이고, 이제 다음으로 우주, 미래의 나를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100년 후의 나의 자손들이라는 단원에서 내가 결혼을 하고 이제 나의 자식들이 또 결혼을 하여서 100년 후에는 어떤 가계도를 가지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예상을 하여서 한번 그리게 되어 보았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정보를 바코드로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 앞에는 이제 국가 번호, 그리고 그 뒤에는 대학교 학번을 이용하여서 저를 한번 바코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코드와 미래 기술을 합쳐서 만약에 인간을 상품화할 수 있게 된다면 저가 이 바코드를 갖게 될 것이고, 100년 후에 나의 가치는 이제 120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5만 원 정도 될것 같다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만 원? 현재 나의 가치는 0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자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루 몸빵만 해도, 예, 하루 일당만 해도 5, 6만 원은 충분히 받을 텐데, 어디 가서 노가다만 뛰어도, 예. 요즘에 그 건설 공사 현장 가도 10만 원 그냥 받아요, 하루. 예. 그쵸. 가치의 어떤 평가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0원, 5만 원, 예. 그쵸. 여기서 묻고 싶은 게, 토인 나는 금인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게 왜 나는 토고, 부모님은 왜 금이에요? 그 실용수학 이제 나눠주신 자료를 확인해 예. 보면 인간을 나이대로 이제 토, 금 이렇게 나누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기, 나이대로요? 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을 다른 속성으로 나타낸 자료가 있어서 저는 이제 나이대를 확인했을 때 저는 토이고 부모님은 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청년기, 노년기, 중년기, 장년기 그걸로 봤을 때, 그죠, 예. 좋아요. 자, 이게 그 각가지 이렇게 그죠 그 단원별로 이렇게 생각을 한거 지금 좋아요. 소스들은 지금 괜찮거든. 근데 요거를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 그냥 이제 나열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 사이에서 상하 좌우 뭐 예,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전후 좌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플레이스, 그러니까 위치나 이런 그 위계질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열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이게 좀,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사람의 형태를 좀 크게 그려서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지구 위에 있고 미안해요 낙서해서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서 내부에서 위치만이라도 그렇게 바꾸고 예 그리고 이 요것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옆쪽에 이렇게만 배치가 되더라도 훨씬 더예 시각적으로도 시각적 자체만으로도
얘의 위치라든지 어떤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하면서 조언들을 이렇게 하는 게 실제 이 강좌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근데 내가 얘기한 이런 소스들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그나 이거 PPT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공 많이 들였어요. 돈 어마무시하게 들여가지고 강연 많이 들으러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건 빠삭해요. 나도 실제 써먹는 거는 그렇게 잘못 써먹고 있지만, 예, 그죠? 그래서 그죠? 요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바꿔도 굉장히, 예, 이 소스 자체들은 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괜찮을 것 같고, 이 부분들에서 수치들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수치들은? 아, 그 120년 후에 이제 나이를 옆에다가 적은 겁니다. 예상 그냥 나이. 그리고 자기는 120살까지 살아요? 이거 are you 만약에 sure? 살아 있다는 예. 가정하에 그린 거이기 아, 때문에. 왜 굳이 120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현재 제가 20살이고 예. 100년 후에 단순히 그냥 더했을 때 120살이 된다고. 아, 100년 후에. 그렇죠. 뭐 그렇다고 치면 그리고 여기서 5만 원은 왜 5만 원이라는 그 산정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인간으로서, 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보는 가치를 따지자면 뭐 운동을 잘한다, 네. 뭐 예쁘고 잘생겼다 이런 게 있을 수 예. 있는데, 저는 좀 예. 정신적인 가치를 생각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더라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면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정교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네. 이제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5만 원 정도 될것 같다. 자,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이 바코드를 이 키워드를 이게 그저 국가랑 학번 집어넣지 말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바코드를 하는 게더 낫지 않아요? 예. 이왕 바코드를 할 거면 생성할 거면. 그러니까 나의 이제 그런 가치 그 멘탈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그 팩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인들이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바코드화 시켜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이스하죠 임의대로 뭐 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좀 그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 접목하는 게 거에 훨씬 더 고퀄리티가 되지 않을까 예 이왕이면